대구는 온 국민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생선 중 하나죠. 특히 거제 대구는 크고 맛 좋기로 아주 유명한데요. 그런데 최근에 등에 특별한 표식을 단 거제 대구를 찾는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거제 대구의 공개 수배령이 내려진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 수산연구소 최정화 연구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척 사랑하는 대표적인 수산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먼저 대구가 어떤 어류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대구는 입과 머리가 크다고 해서 대구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맹태와 함께 찬물을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입니다. 아래 턱에 한 개의 수염이 뚜렷하게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하고 있으며 깊은 바다에 떼를 지어 다니고 야행성으로 낮에는 바닥에 몸을 숨기는 등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겨울철이 제철인데요. 대구는 독도 인근에서 여름을 보내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시내만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알은 이렇게 산란기 영향을 많이 비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식에 이제 대구가 가장 맛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이 제철인 대구. 최근 거제 대구에 공개 수배를 내리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공개 수배 네. 찾으시는 대구는 어떤 대구를 말하는 건가요? 아, 예, 공개 수배를 내렸습니다. 그 우리 과학원은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신과 수온 대구의 수신과 수온을 특정할 수 있는 전자 태그 46개를 대구에 부착을 했는데요. 대구 거제 현지에서 잡은 대구가 잡히는 진해만에서 다시 이렇게 풀어줌으로써 그들이 돌아오는 행태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전자 태그가 부착된 대구를 거제 지역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수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2월 어업 현장에서 대구 등에 전자 태그가 달린 걸 보고 우리 과학원에 신고를 해 주셨고 처음으로 전자 태그를 회수한 상태입니다. 이 전자 태그는 작년 3월 거제 앞에 앞바다에서 방류했던 것으로 한 1년간 지내다가 다시 진해만을 돌아와 회수한 것이고요. 지금도 다른 전자 태그를 아마 단 대구가 동해 바다에서 이렇게 논이고 있는 것 같고 현재 그 전자 태그를 발견하여 신고해 주신 분에게는 감사의 마음으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릴 계획이고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6개 전자 태그를 대구에 부착을 했는데 그중에 지금 한 개만 회수가 된 건가요? 한 개 회수가 됐고 최근에 한 개 더 회수하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40개 넘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예. 이 대구들을 왜 찾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대구가 양이 좀 많이 줄은 상태여서 대구 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해서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대구 자원 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자원을 회복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의 해유 경로를 추적하게 되었는데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위성통신현 전자 태그를 부착하여 방류하였고 2014년부터 올해까지는 수신과 수온을 기록하는 전자 태그를 부착하여 방류하였습니다. 위성통신현 태그를 통해 대구가 진해만에서 산란을 마치고 동해 연안을 따라 독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대구가 어느 수심에서까지 내려가서 살고 어느 수온 범위에서 활동하는지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해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서 그 전자태그를 부착한 대구를 찾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대구에 공개 수배령을 내리신 이유가 한마디로 대구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대구 자원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1930년대 초반만 해도 대구 어획량은 약 한 3만 5천 톤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최고의 수준이었어요. 그 이후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 2천 톤에서 4천 톤으로 굉장히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네. 이후 이제 1990년대 한때는 이제 1천 톤 이하까지 어획이 되어서 굉장히 위기 상태였는데요. 2014년부터 13,400톤, 2000으로 이제 2050년대 이후 최고 어획고를 기록하였습니다만 최근 다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긴 한데 최근 다시 좀 감소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크게 한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네. 과거에 비해서 대구가 수직하고 있는 생태계가 좀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것과 과거에 비해서 여행량이 지나치게 좀 많아서라고 한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작년에 방류한 대구를 처음으로 찾았다라고 하셨는데 발견된 대구를 연구한 결과 어떤 것들이 밝혀졌나요? 예, 저희가 방류한 대구를 찾았습니다. 우리 과학원에서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수심과 수온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전자태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6개를 방류하여 올해 2월에 처음으로 한 개를 찾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해소한 전자태그는 작년 3월에 이렇게 그제 지역에서 방류한 건데, 1년 동안 기록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네만에서 산란을 마치고 동해 쪽으로 이동하여 주로 아마 수식하는 수심은 100m에서 한 140m 정도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되고 아마 최고 수심은 한 320m까지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수온은 1도에서 한 10도 정도 그 전자책에 기록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대구들이 평균적으로 머무르는 수심이 한 100에서 140m, 최고 수심이 한 320m, 좋아하는 수심이 1도에서 10도 정도 이런 연구들이 전자태그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는 대구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대구만의 특징이 밝혀지면서 어떤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나요? 지금까지 대구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어획량이 많다 적다 뭐 그런 수준에서 조사와 연구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생태에 대한 정보들은 일본이나 미국의 대구 자료를 보고 추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전자태그를 회수해서 우리나라 대구의 서식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요. 또한 이번에 밝혀진 대구의 서식 환경 정보를 통해서 북태평양에 서식하는 대구가 겨울철 낮은 수온에 비해서 여름철에 산란하는 특징을 보인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산란하는 그 산란의 패턴이 다른 어떤 그런 차이를 보이는 걸 밝혀내었습니다. 네. 앞서 1950년에 이렇게 최고 어획고를 기록했다가 최근에 다시 줄어든 대구, 이렇게 국내 대구 서식 특성을 이번을 통해서 좀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앞으로 추가 연구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과학원에서는 대구의 생물학적 특성이라든지 서식 환경에 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자태그를 이용해서 좀더 정확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획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별미로 이용되는 그 보양식인 그 대구 자원이 계속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적인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또 특히 정부와 학계, 또 어민들 모두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저희가 홍보도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일환으로 올해도 약 16마리의 대구를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방류하였고요. 또 국민들이나 어민들 누구나 그 대구를 좀 보시면 저희들한테 좀, 신고를 좀 해주신다면 대구 자원에 대한 또 대구 생태의 정보를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대구 자원을 좀 보호하고 이런 생태 서식 환경을 분석하려면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수산과학원 최정화 연구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